자, 청룡이 그래서 전지 안 받았어? 시간 좀 갖고 됐어. 예, 16이네요. 지금까지 네. 한 것들을 모두 정리하는 겁니다. 네, 화면 안 나오는데요. 화면이 안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계절별로 변하고 시간별로 변하는 어떤 네이처의 모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연의 네. 모습. 예. 시작하겠습니다.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오케이. 이래다 듣고 싶으면 블루요? 예. What color is the sky? 그렇죠. 색깔 묻는 때는 what color라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The sky는 뜻이 그 하늘. 하늘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안방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엔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아, 안만 길어봤자요. 네.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지금 it is blue라고 했고 물어볼 때는 it is를 뭐로 만들어놨다. 이즈잇 그러니까 누가다 누가 하늘이 어떻다 파랗다라고 하고 있고 블루의 뜻은 블루의 뜻은 파랑. 파란이라는 뜻의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하늘? 파란 하늘. 오케이,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네, 어떻다. 네, 파랗다가 되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여기 밑줄 긋고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할 거고 그다음에 in the sky 여섯 가지 질문 여섯 중에 가지 질문 중에 where요? 오케이, 어디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시죠, 지수. 앞제비 시전치사. 무엇, 하늘, 어디에, 하늘에. 앞제비 시전치사는 이름씨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이름씨를, 어디, 언제, 이런 말로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어디로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대열에 두 가지 뜻. 대열의 두 가지 뜻은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란 뜻도 두 번째 있고, 뜻은 없어요. 아무도 또 없을 때는 항상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 be동사랑 같이 사용되며 be동사의 뜻이 있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오케이, 그러나 대열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대요? 구름들. 오케이, 누가 있다? 구름들이 있다 구름들이. 했고 구름들은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day랑 같이 쓰는 be동사인 or are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열아까지만 듣고도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압니다.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Okay, 그래서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들판의 색깔 묻고 답하기. 들판의 색깔이요? 예. What color is the field? 그렇죠. What color is the field? 무엇이 노란색인지 묻고 답하기. 무엇이 뭐가 노란색인지요? 노랗니? 들판이 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hat is yellow? 그렇죠. 내가 선생님 지금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는데 이름씨니까 오케이. 무엇이 노란색입니까? 오케이. 들판. 묻고 답하기 하란 말이죠. What is yellow? 그랬더니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y? Why is the field yellow? Why is the field yellow?는 무슨 뜻일까요? 그 들판은 왜 노란색이니? 그렇죠. 왜 노란색인지 묻는 거죠? 네. Why is the field yellow?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문장이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lot of lice 인인가 운인가 in the sky? 아, in the 아, field, in 하늘에. the There is a field. lot of rice I in the feel like field. 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네. 오케이. A lot of의 뜻은 우리말 뜻은 많은? 많은 이란 뜻이고 네. 많은 이란 뜻의 영어 단어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네.
한 단어로 바꾸면 뭐나 뭐가 될수 있습니까? many나 뭐지? 멋지. many나 much가 될수 있는데 지금은 many가 될수 있습니까? many rice가 되는 겁니까? much rice가 되는 겁니까? much rice. 왜 그렇죠? 쌀, 아이 이름 시에는 셀수 있나 없나를 해야 되는데요. 쌀은 셀 수가 없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이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답이 되죠. 네. 그러니까 a lot of rice는 much rice고 much rice는 셀수 없는 그냥 쌀이 조금 있으면 이런 느낌이고 쌀이 많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네.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그냥 크기만 커졌을 뿐이야. 네.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또 무슨 색이라고 할것 같은데? 아, 그래. 포레스트였어.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무엇이 초록색인지 묻고 답해보. 아 참. 숲이 무슨 색인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숲이 무슨 색이요? What color is the forest? What color is the fores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It is green. 오케이. 그러면 왜 초록색인지 다음 문장에 얘기할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숲은 왜 초록색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말해요? 숲이 왜 초록색이니? I 뭐였지? Why? Why? 온 왜? Why? 왜? 그 다음 숲은 초록색이니? 하면 되겠네. Why Is is the the forest green?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숲은 왜 초록색인지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y is the forest green? Why is the forest green? 했더니 답이 나오고 있죠. 아, there are trees and animals on the sky. 아, on the forest. In the forest. 아, in the forest구나. 숲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숲속에. 아하. 나무 위에, 숲 위에 이렇게 딱 위에 붙어 있어. 숲 위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아니요? 숲 속에 있어야 될거 아.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에는 누가 있대요? 나무와 동물들. 오케이. 영어로는 이 부분이죠. 안만 네.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러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얼. be동사 써야죠. There are만 보고도 알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네. 거죠. 반면에 there is만 보고도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 사람이 뭐뭐가 뭐라고 있다 한 개. 뭐뭐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Now. Now the sky is black. Now the sky is black. 맞네. Now the sky is black. 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늘은 왜 까만니? Why is the sky black? Why is the sky black?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뭐지 저거? Because죠. Because in the night. 이는 뭐입니까? 아. 이게 더러 보입니까? 아니요. Because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Because it is Night. Because it is night가 무슨 뜻일까요? 그럼 it is night는 무슨 It 뜻일까요? is night요? 밤이다 이 뜻이죠. 네. 그럼 because it is night는 무슨 뜻일까요? Because 문제의 because 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오케이. 밤이 왜, 아, 하늘은 왜 까만가요? Why is the sky black? Why is the sky black? 했더니 Because it is night. Because it is night. 밤이기 때문이야. 밤이 아. 있으니까 까맣겠지. 오케이. 밤이 돼서 까매지면 이번에는 하늘에 뭐가 있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여기에다가 이런 말 한번 넣어봅시다. 하늘에 많은 별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are There are a lot of stars. There are a lot of stars in the sky. 자, 이번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Much, many, many. 오케이, 그렇죠. 이번에는 much가 아니고 왜 many죠? many의 뜻은 양이 많, much와 같은 양이 많은 이라 뜻입니까? 개수가 많은 이라 뜻입니까? 개수가 많은? 개수가 셀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 뜻이죠. 네. 오케이, many book이 맞는 표현입니까? many books가 맞는 표현입니까? many money가 맞는 표현입니까? many books 밖에 안 되죠. 네. 그 말은 many 뒤에 오는 이름씨는 반드시 무슨 형태라 해야 된다? 복수 형태라 해야 된다. 복수. 그래서 이번에 a lot of는 there are a lot of stars는 there are many stars로 바꿨을 수 있다. much stars 하면 안 된다. 네. The field is white. 아까는 무슨 색이었어? Field is yellow. Yellow였는데 white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들판이 왜 하얀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 들판이 왜? Why is the field white? Why is the field white? 했더니 뒤에 대답이 나오죠? There are a lot of a lot of 맞나? 눈이 셀 수가 있었나? 그냥 스노우였지. 그래. There is a lot of snow. 인이냐 운이냐 그 놈인지. 위에 왜 이렇게 있지 않나요? 아, on the sky. 아, on the field. 나 이거 습관인가? 뭐야?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큰일 뻔했다.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얘를 보고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합니다. 무엇? 들판 어디에? 들판 위에.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언어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이거는 머치. 머치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유, 매니가 안 되는 이유. 매니가 안 되는 이유요? 머치로 해야 되는 이유. 개수가 많으냐, 양이 많으냐. 양이 많은. 야, 왜 양이 많으냐 해야 되는데. 눈은 셀 수 없어. 네. 됐습니까? 뭐하고 똑같아? star하고 똑같아? rice하고 똑같아? rice 됐습니까? 그러면 a lot of snow는 much snow고 much snow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 it 와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색깔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 마운틴이지 그래.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예, 네, 마운틴에 tree가 많이 있을 때는 mountain이 아니고 뭐라고 불렀었어요? Forest. Forest라고 불렀죠. 근데 네. forest가 없어졌고 대신에 땅이 드러나니까 mountain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까? 왜 도대체 trees가 없어졌을까? 예, 네, 그래서 왜 산이 갈색인지 물어볼까요? Why is the Mountain brown? Why is the mountain brown? 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오케이, why라고 물었으니까 이 앞에는 이런 거 하나 써볼까요? Because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무슨 뜻일까요? 뭐지? There are no trees는 무슨 뜻이에요? There are no trees요? There are no trees. 트리가 없다? 나무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앞에 because를 붙여서 Because there are no trees는 그러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산에 그래서 산이 왜 갈색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산이 왜 갈색인지요? Why is the mountain brown? Why is the mountain brown? 했더니 대답이 Because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Because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그러니까 나무를 다 잘라내고 대신에 사람들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 다음 문장은 아 그렇구나.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또 땅 속에 들어가지 않았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얘를 이런 식의 뜻을 의미를 넣어주세요. 많은요.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the mountain. 오케이 이번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이거는 many, many. 그렇죠, many죠. 어 선생님 여기 s 안 붙어 있는데요. 이건 s를 붙이지 않는다 그랬죠 애초에. people의 뜻은 뭐예요? people의 뜻은 사람들. 그러면 이거는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오케이. 그럼 한 사람은 도대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요? 또 얘기한다 그치? 한 사람은 뭐다? the per, 아, a person. a person. 됐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 할 때 얘가 일반적인 녀석이었으면 persons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아. 하지 않는다 그랬고 불규칙 복수형이었다. person people은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네. 북, 북수는 규칙적인 복수형이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다 했네요, 그러면. 어, 잘했어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전번에 뭐 마운틴 같은 거 좀 어려워 했었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죠?